예, 공부의 목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. 이게 세 번째인데 계속해서 동일한 거 틀리면 되겠어요? 오케이,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. Practice. Okay. Alright. Okay. 그래서 To be an astronaut가 우주비행사가 되나요? 그러면 우주비행사가 되는 건 뭐예요? 오케이, 운동하다 운동 Exercise. Future. FUTURE. Okay. Dreaming for? Dreaming for가 뭐를 위해 꿈꾸다예요? 오케이.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되다. 아니야. 일단 우주 비행사는 뭐예요? 애스트로너트. 그래서 뭐 선생님이 카톡 보내주고 틀렸는 거 이런 것들 집에서 공부 안 해요? 응? 응? 그럼 10번 쓰기 숙제 뭐 이런 거 할까요?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? 그러면 애스트로너트를 익히기 위한 진여의 방법이 뭔지 함선님 한번 들어볼까요? 응? 어떻게 할 거예요? 응? 선생님이 뭐 학생들 공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, 그쵸? 전에 다니던 영어 학원하고 같은 방법인가요? 똑같아요? 응? 다르죠. 뭐 선생님 미리 이렇게 진효가 시험 칠 것들 스펠링 확인할 수 있는 거 단어들 미리 만들어 놓고요, 그렇죠? 스펠링도 다 확인하고 쓰도록 하고 말하도록 하고요, 그렇죠? 클래스 카드로 집에 가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. 뭐 그렇게 하는데 영어는 뭐 어떤 거 같아? 왜 배워요, 진효는? 진효가 앞으로 뭐가 될 건지는 선생님이 뭐 모르죠. 아무도 모르죠. 진효도 모르고 진효 엄마 아빠도 모르고요. 선생님도 몰라요, 그쵸? 뭐가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만약에 뭐 진효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에 취직하려고 시험을 친다, 그쵸?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입사시험이라고 그런 거 뭐 들어본 적 있죠, 그쵸? 거기에서 꼭 치른 과목 세 가지가 뭔지 알아요? 국어, 한국사, 영어 이렇거든요. 뭐 공무원 시험을 치던 뭘 하든 간에 국어, 한국사, 영어 시험은 다들 치는데요. 수학 시험을 치는 경우는 뭐 대학 대입 시험 말고는 수학 시험은 안 쳐요. 뭐 어쨌든 학생들이 다들 영어가 어렵다 얘기하는데 선생님 봤을 때 영어를 그렇게 초등학교 때 열심히 뭐 초등학교 때 잘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두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과목이 아닌데 왜들 어려워할까? 지금 조금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. 그래서 선생님이 카톡으로 뭐 카톡 보고 뭐 목숨 안 할 거예요? 응? 이거 어떻게 세 번씩이나 계속 틀립니까? 똑같은 거를. 게다가 복습하라고 선생님이 매번 수업 끝날 때마다 카톡으로 아 이거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공부해주세요 이러는데. 알겠습니다. 수고했고요. 가서 패드 진행하세요.